김정현진씨. 아,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. Yes. 진짜? 진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잡았어. It started. 어떻게 시작했어? 사실 아가타가 먼저 감기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테스트를 먼저 받았어요. 받았는데 한 6시간 뒤인가 검사 결과가 와서 양성이라고 결과가 왔어요. 그래서 저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바로 가서 테스트를 받는데 저도 양성으로 나왔어요. Zarejestrowano dodatni wynik testu w kierunku zakażenia koronawirusem dla Mayang Jin-young. 그래서 우리 지금 집에 있어야 하고 나가지 못해요. 일단 증상은 초반에 열이 많이 났고 지금은 열 같은 건 없는데 이제 기침이나 콧물 뭐 이런 거? 저는 그냥 감기처럼 느껴서 기침도 있고 콧물도 있고 근육 조금 아팠어? 몸도 조금 이상하게 느꼈어요. 그리고 숨 쉴 때 뭔가 코 아파요. 이렇게 조금 이 작은 바늘 코에서 간 것 같다 이런 것만. 하지만 냄새 잘 느끼고 아직 맛이 안 느껴요. 자기는?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뭐 코가 아프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냄새를 못 느껴요. 불쌍해요. 맛있는 밥 냄새 얼마나 좋지 몰라요.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도 잘 못 느끼는데 조금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. 나도 우울할 걸. 맛있는 밥 먹어도 맛이 안 나. 저희는 3월 7일까지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3월 7일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돼요. 약은? 사실 약 같은 거 안 줘요. 심한 약 안 줘요. 그냥 타이레놀, 이부프로펜, 그리펙스 그런 기본 페인킬러? 열 없어지는 거? 플러스 비타민 C, 비타민 A, 비타민 E 이것저것 드세요. 말했어요 우리한테. 딱히 뭐 치료를 받거나 이렇진 않아요. 그냥 검사만 받고 네. 확진 받았는데 이제 격리만 하는? 맞아요. 그래서 저희 둘 다 지금 일 못 가고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. 맞아요. 저는 그냥 회사 휴가 있고 남자친구 3월 1일 시작하긴 했는데 아파서 코로나 있고 때문에 못 가요. 사실 나는 그래. 코로나 바이러스랑 감기랑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. 아마도 냄새, 자기 냄새 안 느끼고 맛 안 느끼고. 근데 사실 저도 그냥 감기처럼 생각해요. 아마도 우리 젊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 뭐 숨 쉬는 거 오늘 그런 문제 없으니까 큰 차이 안 느껴요. 사실 저희가 일도 쉬고 있었고 그동안 밖에를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한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감기랑 다른 게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. 다른 감기면 주변에 감기 있는 사람 있어도 전부 다 걸리진 않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명만 주변에 있어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 걸리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꼭 마스크 써요.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비타민 먹고 안녕. 지금은 3월 5일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지 거의 한 1주, 2주 된 것 같아요. 근데 뭐 다른 증상은 없고 아직 여전히 저는 냄새를 못 맡는 거
그것 빼고는 다 괜찮아졌어요. 그래서 아마 3월 8일에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담당 의사한테 다시 전화해서 상태를 확인해라라는 문자가 왔었는데 사실 의사한테 확인을 할게 아니라 코로나 테스트를 다시 받아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그거가 뭐 일단은 여기 지침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 같고 아, 그리고 나 메시지 받아서 코로나 시작하는 거 4주 후에 주사 받을 수 있어. 아, 백신? 근데 백신 필요 있어 없어 모르겠다. 그러게.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. 근데 다시 접할 수 있어, 이제 아, 저희는. 맞아. 봤어, 나도. 일단,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게 저희는 집 밖에도 잘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, 보시는 분들도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정말 잘 몰라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, 마스크 꼭 끼시고, 손도 잘 씻으시고. 맞아요. 창문도 열고, 머리 아프지 말고.